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립니다. 고향 선교회가 6.25 전쟁 64주년을 맞아서 이민복 탈북 선교사 초청 특별 강연을 엽니다. 오늘은 고향 선교회 임원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의 손님 정보데이트에 모시겠습니다. 먼저 탈북 선교사 윤유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유한입니다. 네, 고향 선교회 박정원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회장이시죠, 고향 선교회. 그리고 고향 선교회 총무이신 윤 선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준비 이제 바쁘실 텐데요. 어느덧 6.25 전쟁 64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갑이 지났네요. 그죠? 네. 참,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이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 같아요. 그렇죠? 네, 전문가. 아, 경험했습니다. 예, 전전 세대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또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열게 된 뭐 배경이나 동기 같은 게 있으면 먼저 시작해 주시죠. 한 말씀. 6.25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네. 온 국민이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냥 잊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상기하자. 네. 우리가 먼저 네.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해마다 6.25가 되면 기념 행사를 합니다. 네. 금년에도 이민복 탈북 망명인을 초청을 해서 네. 그 전단지를 북한으로 지금 계속 수백만 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네. 또 북한의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네. 또 이번에는 80이 넘으신 분 중에 6.25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분 우리가 모시고 또 코엠 TV 홀에서 네. 행사를 가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6.25가 벌써 64주년이 되면 결국은 당시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20살이면 지금 84세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80대 중반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버리시면 아무도 6.25를 증거할 사람들이 없네요. 그렇죠. 네, 눈으로 본 분들이 가시면은요. 이 교과서 통해서 배운 분들은 계시지만 실감이 좀 덜 되겠죠. 네. 그래서 윤여한 목사. 네. 또 우리 박정은 목사. 네. 또 우리 최창현 목사. 우리 고향 선교회는 바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네. 우리가 네. 지금 떠나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빨리 그 6.25를 후세대에 알려야겠다. 감사합니다. 매년 6.25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금년도에는 이민복 탈북 선교사를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준비를 하시고요. 또 6.25의 참상에 대한 또 그런 생생한 간증의 시간도 있겠습니다. 자, 이민복 선교사 이 어떤 분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그분은 그 탈북 선교사죠? 예, 탈북 네. 선교사인데요. 네. 말이 잘 안 네. 되네. 네, 언제 탈북을 했습니까, 이분이? 그 풍선을 네. 풍선을 이제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예, 그 네.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네. 날리는데요. 네. 이분이 그 정부에서 못하는 이 탈북자들이 이제 정부에서 못하는 통일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이민복 선교사가 대형 풍선을 자기가 저기 과학자로서 발명을 했어요. 아, 이분이 발명을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네.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날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풍선 안에는 그 성경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전단지와 그리고 네. 또 거기에는 라면도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1불짜리 달러도 들어있고요. 네. 세계 우리 남한을 비롯해서 세계 정보를 거기다 다 넣어서 타이머 장치를 해가지고 바람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풍향을 봐서 그렇죠. 타이머 장치를 해서 지금 이 바람이면 어디 가서 이 풍선이 터트려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이 일을 계속 대형 풍선을 날리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고마운 분이에요. 네네. 이분이 언제쯤 더 탈북을 하셨나요? 그게 됐죠? 시간은 그 연도는 네. 잘 기억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었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네. 온 분이에요. 러시아. 그렇군요. 정말 북한의 어떤 참혹한 모습을 직접 북한에서 탈북을 한 이민복 선교사가 북한에 이제 계속 이렇게 전단을 보내주고 풍선을 통해서요. 그래서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사실 이분들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목숨을 거는 거죠. 북한에서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게. 네. 자, 그분이 바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께 북한의 참상에 대해 소개하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풍선을 띄우고 또 어떻게 이제 이것이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시겠고요. 특강 주제는 아무래도 그런 게 되겠네요. 예. 자, 그것만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비디오 같은 거 상영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동영상도 있습니다. 네, 동영상. 네. 자. 그리고 6.25 전쟁 그 비디오를 네.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아, 네. 오시는 분들에게 CD를 하나씩 선물로 그거 아주 좋겠네요. 드립니다. 그거 가져가셔갖고 저 손주들 잘 모르는 손주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그것처럼 또 리얼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6.25 전쟁의 그 참상을 담은 CD도 하나씩 다 드린다고 하고요. 또 6.25 전쟁 동영상 시사회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저 박정원 목사님은 6.25 때 몇 살이셨어요? 9살이었습니다. 9살이요? 네. 자, 9살이면 그 당시 전쟁의 그 참상을 보셨을 것 같네요. 기억나세요? 예, 네, 네, 봤습니다. 네. 피란을 가다가. 예. 인민군이 먼저 앞질러 가버려가지고. 오. 중간에서 못 가고 그 전쟁을 다 구경을 했습니다. 네. 구경했죠. 다. 어떠셨어요? 그때는 구경이었는데. 네. 전쟁을 정말 이렇게 영화로 봐도 얼마나 그, 네. 에, 참, 그, 그렇잖아요. 근데 남이 전쟁은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내 전쟁이면 힘들죠. 예. 실제로 봤으니까 뭐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그 두려움, 무서움. 네. 예. 그런 거, 또 이제 부상자들 뭐, 이렇게 다리,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뭐, 아.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봤으니까, 네.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죽은 사람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수가 없죠. 참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는 뭐, 9/11이 터져도 2-3천 명 죽었잖아요. 네. 근데 전쟁은 2-3천 명이 아니고 몇백만으로 돼요. 몇백만 명. 맞습니다. 네. 네. 온 국토 황폐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몇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정말 그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 네. 아주 그거는 참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죠. 네. 우리 저 윤선자 총무님은 6.25 때 몇 살이셨어요? 네, 저는 5살 때였는데요. 5살 때 비치는 전쟁은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오빠 등에 얽혀서 밤에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피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롱불을 켜놓고 살던 시대였는데,
저희 마을에 이제 군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읍사무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읍사무소와 군청을 불을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니까 일부러 태우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들어보니까 지방에 있는 빨갱이들이 이제 불을 놓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 불빛을 통해서 산등성이를 오빠 등에 엎여서 기어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저를 업고 피난했던 오빠가 그때 19살이었어요. 그 19살 먹은 오빠가 그때 총살을 당했어요. 저런. 마을에 아침 일찍이 그 인민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마을 청년들 7을 잡아갔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앞마을에서 그 총성이 9발 소리가 났는데 저희 오빠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그 총살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빠 아직 죽지 않는 시체를 저희 집에 와서 들고 와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어릴 적에 지켜봤어요. 가족들이 많이 울고 그 아픈 것들을 보면서 네. 어린 마음에 왜 이리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린 마음에 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남다. 그렇군요. 네. 네. 윤여한 선교사님은 북한에 계세요? 북한에 계셨나요 그때? 옹진반도가 제 고향이에요. 네네. 그러나 옹진반도 38선 이북이 아니고 이남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공산주의 정신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날이 주일인데 네. 아직 새벽 동이 트기 전에부터 쿵쿵 하는 대포 소리가 네. 계속 가까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남침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빨개가 들어온다고 네. 다들 이제 피나 나가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생으로서 네. 알아서 나갔는데 길가 어느 빈집에 모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 인민군 장교가 따라 들어오더니 여러분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인민군입니다.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 안심하고 네. 집으로들 가라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피난 가다가 못 가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떤 분이 나오다가 신발이 벗겨졌는지 네.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데 네. 그 인민군 장교 권총으로 머리를 쏴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네. 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런. 네. 얼마나 무서웠던지 네. 64년이 지나 오늘 네. 잊혀지질 않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소리는 FCC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비상정보 시스템 시험 작동 소리입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6.25를 직접 눈으로 겪으신 분들이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 지금 엄마 아빠들도 젊은 엄마 아빠들은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6.25의 참상과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지금 모습이나 또 참상 이런 것을 전해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매년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는 고향선교회 윤여한 목사님 함께 나오셨고요. 고향선교회 또 박정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고향선교회 윤선자 총무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 행사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시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이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오면 좋죠. 젊은 분들은 더 환영이군요. 6.25 전쟁 그 CD도 같이 네. 보고 네. 또 6.25를 겪으신 우리 조상들이 네. 어르신네들이 이제 그때 그 일들을 말씀할 때 네. 와서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볼 수 있고 네. 이게 사실 6.25 참상을 말로만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1세대라 하더라도 가족 동반해서 손주까지 데리고 이 현장에 가서 이걸 보여주면은 그것보다 더 리얼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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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행사 일시 좀 안내해 주세요. 언제 코엠홀에서 열린다고 그랬죠? 네. 네. 코엠홀에서, 날짜가 언제입니까? 코엠홀에서 네. 6월 24일. 6월 24일. 네. 다음 주가 아니군요.
20 네. 화요일. 화요일. 네. 다음 주. 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화요일. 6월 24일 화요일. 6.25 바로 전날입니다. 예. 6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저녁 7시요. 네, 저녁 7시에 코웨몰에서 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뭐 총무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준비했습니까? 네, 먹을 네. 거 준비하죠. 뭔데요? 저희가 그 6.25 때 정말 피난 가면서 네. 정말 굶주리고 어려웠던 시절에 먹었던 주먹밥. 주먹밥. 네, 주먹밥 하면 6.25 네. 하면 주먹밥, 주먹밥 하면 6.25 이렇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그런 네. 겁니다. 옛날 그래서 영화 보면 네네. 주먹밥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것도 많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주축이 돼가지고 몇 분 봉사자들이 이 주먹밥을 네. 준비할 건데요. 아. 말이 주먹밥이지 내용은 네. 정말 고단이 영양 있는 맛이 있는 주먹밥입니다. 그래서 네. 모양은 주먹밥이지만 그래서 네. 이 주먹밥을 오셔서 같이 잡수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잊혀져가는 이 전쟁을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엄마들이 특별히 우리는 또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네.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서 정말 선교사의 인민부 선교사의 그 또 간증과 네. 또 우리 6.25를 겪었던 조상들이 하는 간증과 네.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같이 주먹밥도 나누면서 그렇겠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자녀들이 후세들이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꼭 좀 오셔서 네. 같이 자리도 빛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만 하다 보면 뭐 그날 못 가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6.25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었는지를 누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얼마나 네. 큰 전쟁이었는지. 예. 네. 북한이 이제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함으로 인하여 네. 전쟁 준비가 전혀 없던 남한은 이제 그냥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남침으로 이제 밀리다가 유엔에 이제 보고해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이 조금 경상 그 북도 대구 그 낙동강을 경계해서 네. 조금 남았던 그 거기에서 다시 이제 북진을 시작해서 이제 압록강까지 갔다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참여함으로 일사후퇴 때 다시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전쟁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서로가 목숨을 걸고 이제 지키고 또 상대방을 이제 죽여야 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쟁에 참여한 그 이제 외국군만 16개국이 참전 외국군만 해도 약 30만 명이고 또 그 이제 한국군 이런 그 전 국민이 네.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이제 가서 참여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죽은 그 참전 죽은 사람이 군인과 이제 그 직접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네. 죽은 사람이 약 150만 명입니다. 죽은 사람만 150만 명. 330만 명입니다. 330만 예, 명이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 남북한 합해서 합쳐서. 예. 네. 그러니까 직접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아, 엄청나군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기아로 뭐 굶주려서 뭐 네. 병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그렇죠. 환경이 이제 어렵잖아요. 네. 그 연약한 사람들 먹지 못하고 죽고 뭐 병이 걸려 죽고 뭐 네. 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감옥에 갇혀서 죽은 사람 네. 예, 이런 사람이 약 600만 명이에요. 우와. 그래서 약 930만 명이 네. 예, 이 전쟁을 6.25로 죽은 거죠. 네네네. 이만큼 전쟁이라는 건 황폐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온 국토가 황폐화되고, 예. 이제 그런 그, 그러고도 질병이 이제 발생하고, 이런데 왜 이런 전쟁이, 이렇게 심한 전쟁을 우리가, 겪었으니까, 네. 다시는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이 6.25가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이 전쟁을 앞으로도 안 일으키, 안 당하려면은 네.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가 이제 해방 후에, 일본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한이 이제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남한을 적화하기 위하여 남한에다가, 간첩을 보내고 이제 그걸 해서 남한을 백성들을 이제 공산주의 하면 다 잘 산다. 네? 공산주의는 부자들의 그, 네. 이것을
그 같이 일하고 같이 먹는다. 남한 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서 예.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고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한 내에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김일성에 가만히 생각해볼 때 쳐내려가면 저들이 다 우리 편이 되겠구나. 북한 편이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도 아직도 그걸 버리지 않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상황이 바뀐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전혀 안 바뀌었죠. 지금도. 64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남한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야 저들이 오판을 안 하거든요. 네. 네. 문제는 이제 네. 좌경화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좌경화된 사람들. 네. 네. 이게 문제고 또 어린이들에게 이 6.25 전쟁은 부침이었다. 거짓말로. 완전히 거짓말인데요. 네. 이 종교조도 선생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모임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네. 나는 증인으로 네.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6.25 전쟁은 남치입니다. 네. 나는 그 남치만은 그 모습을 봤고 네. 또 그 소리를 새벽부터 들은 사람인데 네. 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실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려야겠다 네. 하는 사명감으로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예, 그 사명감으로 행사도 준비가 되겠습니다. 6.25 바로 전날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코엠홀 가시면은 탈북자 선교사 윤요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이민복 탈북 선교사가 이제 오셔서 이 또 특별히 북한의 참사항을 소개하고요. 또 6.25 참상을 설명하는 그런 간증 시간도 있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코에몰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선자 총무님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많이 오시라고. 네. 이제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잊혀져가는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을 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아빠나 엄마들이 자녀들 아니면 할머니도 좋습니다. 손자녀들 손을 잡고 나오셔서 우리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네.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거를 우리 2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네. 이 6.25 통일 구국성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코에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25 특별 행사에 대해서 고향선교회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kuk.